난 솔직히 고등학교 3년이 이 생기부 안에 딱 들어있는 거잖아. 근데 즐거웠나요? 고등학교? 딱 그냥 말해봅시다. 즐거웠습니까? 안 즐거웠습니까? 지금 돌이켜보면은 재밌는 추억도 많았어. 우리 학교가 노을이 참 예뻤거든. 나 노을 보는 거 좋아하는데. 로맨틱해. 근데 그땐 진짜 힘들었어. 너무너무 죽고 싶을 정도로. 나 무슨 말 들었냐면 남자애들이 기숙사에서 성적을 하나하나 다 맞춰본 다음에 아, 쟤 몇 등급이다. 그래서 내가 성적이 다 안 나왔는데 국어가 좀 잘 나왔어. 그러니까 넌 국어는 잘하잖아. 보조사든 그걸 알고 있는 거야. 비교 대조의 의미. 한정적인 의미지. 한정적으로 선생님들이 우리끼리 평가하는 거는 우리들을 평가하는 그렇게 크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 근데 아이들끼리 그런 거가 너무 슬펐어. 나는 항상 좀 슬펐어. 기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 했잖아. 근데 난 멀리서 봐도 비극이야. 조금 더 멀리서 가야 돼. 조금 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 환경이었고 2, 3학년 때 계속 전교 1등이랑 같은 반이었거든. 근데 나는 전교에서는 솔직히 뭐 한 2, 3, 4등 이렇게 왔다 갔다 했고 하니까 좀 괜찮게 알아보지 않을까 했는데 1등이랑 같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비교가 되는 거지. 그냥 쟨 반 2등. 걔가 무슨 행동을 하든 그걸 선생님들이 다 봐주고 얘는 뭐 어차피 성적 잘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봐주는 게 너무 불평등하다 싶었고 나도 되게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 나도 1학년 때 그때는 1등은 아니었지만 되게 잘했고 나 다음으로 되게 잘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은근히 말 속에서 그런 차별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몸 풀면 아 우석이는 이런 걸 이래서 잘하네. 우리 재훈이는 이런 걸 조금 못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시는 거야. 비교를? 비교를 좀 하시고. 대박이다. 그래서 나는 그 친구랑도 실제로 친하게 지내지를 못하겠더라고. 그 고등학교 때 친구 많았나요? 학교 들어와서 선배가 딱 나한테 해준 말이 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정말 친한 친구 한 명만 만들면 넌 인생 성공한 거다. 친구 한 명만 만들면 넌 인생 성공한 거다. 야, 너무 잔인하다. 야, 무서우니까. 네. 다 경쟁자인 거야. 그냥 다들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사실 본심을 말해주기가 참 어렵잖아. 지금 고등학교 때 남은 친구들도 거의 없고 사실 공부 가지고 경쟁해본 친구랑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연락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거의. 그게 무슨 친구야, 그치? 저거 지금 연극 아닌가요? 실제 대화. 실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학교도 저렇게 생각하는 애들 많았어요. 약간 비즈니스 관계였던 것 같아. 그냥 대회 같이 나가고 학원 그냥 같이 다니고 쟤 다니다니까 그냥 같이 다니자 이러고 우리끼리 팀 수업 짜서 같이 수업 듣고 과외하고 그냥 그랬는데 그 이상은 못했어. 들리는 말이 경쟁, 상처, 비즈니스 그 세 단어였어요. 이게 완전히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이 경쟁의 어떤 양상이 좀 달라진 느낌인 게 예전에 수능 시대에는 내 적이 눈앞에 안 보였어요. 전국에서 싸웠어요. 전국 랭킹인데 현재는 내신 9등급 상대평가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옆에가 나보다 하나 더 맞으면 나는 밀리는 거예요, 등수에서. 그럼 1등 차이로 2등급이 됐다가 3등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한 명이 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누는 애기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옆에가 적이었어. 최상위권들이었거든요. 서울대 가려들리니까. 잘못 들으면 꼭...